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 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등 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친한계가 잇따라 탄핵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여전히 탄핵 부결 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친윤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오늘 오전 일찍부터 기자회견을 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 표결 참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담화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나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당장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안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한 대표와 친윤계가 충돌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탄핵 부결 당론을 고수하며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중요 사안,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을 대우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지하, 진종호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이번 주말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